그걸 3개월 한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난 마음만 먹으면 3개월만 하면 서울대를 갈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놀 거 다 놀고 네? 3개월 바짝 해서 서울대가 적다. 성유리까지 이런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어. 웬만하면은 이거 세미나.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봤죠. 근데 아. 너무 못 본 거예요. 근데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싫다. 제가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수학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수학이 55점 만점에 못 맞아도 한 47, 8? 그 정도는 맞아야 될 상황이었는데 제가 33점인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뭐 끝난 거죠 그냥. 55점 근데 33점. 기적적으로 네. 이 학력고사의 수학 난이도가 전에 이렇게 되다가 네. 91년에 이렇게 뛰어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경시대회 수준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아, 전체가 따라 까앉았구나.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처럼 수학 못하는 애들은 원래 못해서 틀리고 아하. 잘하는 애들도 워낙 어려우니까 같이 틀려버려요. 아... 그 수학이 변별력이 없어서 그 상대적으로 이제 영어 국어 좋아하거든요. 그거 좀 잘하는 애들이 이득을 보고 아하. 전체적으로 커트라인이 낮아지면서 과에 정말 턱걸이로 제가 30명 정원에 아마도 한 31등으로 된 것 같고 한 명이 포기해서 그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 정말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 삼수할 생각을 하고 그때 집안 완전 난리 났어요. 아버지 뭐 여전히 계속 그때도 재기 중이어서 엄마는 당신은 언제까지 재기 중이에요. 얘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나는 이제 갑니다. 막 저희 형도 뭐 지금 막 완전 이상할 때였고 그 집안이 완전 붕괴될 위기였는데 겁이 나가지고 제가 대전 시내로 가서 공중전화로 확인을 한 거예요. 가족들 있는 데선 도저히 그 실패의 사실을 알리고 싶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때 ARS로 하는데 그게 맞다 그때 공중전화 확인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정말 길게 느껴져요. 그렇죠. 네, 수원번호 하고 바로 그냥 알려주면 되는데 그렇죠. 수원번호 입력하고 네, 서경석 수원번호 1780987 S 대학교 합격할 줄 알았는데 불어 불문학 그죠 합 그죠 합격 하여튼 뭐 그때 네. 정말 대전 시내가 떠나간다는 듯이 미친 사람처럼 막 소리를 막 와 하고 이제 집에 전화를 울면서 했죠. 네. 어머니한테 알려드렸더니 엄마도 같이 울면서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네. 네. 아버지가 또 다시 열심히 재기해 보시겠다고 돌아오셨어요. 엄마도 좀 잘 해보자. 형도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또 가족이 다시 뭉치고 그리고 공부 하나로 온 가족을 힐링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시험 운이 좋아요. 수학이 갑자기 높아지고 그런 운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떨어진 사람 많거든요. 너라도 좀 도와줘. 진짜 왜 이렇게 아니 그래도 떨어진 사람 많아요. 변했어. 근데 지금 수능이 81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요? 네, 네. 대표적인 연예계 공부의 신으로서 이제 막판 뒤집기 수능 고득점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저는 그런 저 입시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래도 잘은 모르는데 그냥 네. 동네 형으로서 이렇게 저 수험생들에게 저는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그런 얘기 몇 번 했어요. 학력고사식 암기법에 대해서 계속 쓰지 말고 자기만의 암기법으로 빨리 한 방에 끝내라. 네. 그게 이제 제 예전 공부 방식. 예를 들면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났는데 그걸 네. 한 번에 외우려면 왜구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러고 그래서 1592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해서 반포한 때가 언제냐. 그러면 세종대왕 하면 생각나는 게 집현전이죠. 네. 한글 학자들을 모아놓은 집현전 출신들 중에 사육신들이 많아요. 네네. 사육신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한글을 만들어서 발표했다. 1446 사육신. 1446년이 한글 창제 반포. 죄송한데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세종대왕하고 사육신이 연관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아니니까 그런 게 다 연관이 되면 일사사륙 외우죠. 예, 사육신 하면 성상문 박백년 그렇죠.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조상님. 안다는 전제하에. 근데 이제 본인 조상님이라. 조용히 본인 조상님이라 성상문. 그렇죠. 성상문.
다들 이분 알고 보면 우리보다